자, 오늘 통변은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죠. 그걸 통변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제가 쭉 예언했던 게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가지고 예언했던 게 거의 적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언제 석방될 것인가, 그걸 제가 예측을 했을 때, 그때가 제가 입춘 지나고 나온다 그랬는데, 입춘이 2월 4일인데 2월 5일날 석방됐어요. 또 예전에 그 최경환 전 부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부총리했던 최경환이가 제가 검찰 조사받고 구속된다 그랬는데 예측대로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받고 구속된다 그랬는데 제 예측대로 구속됐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퇴 안 하고 법무장관 임명된다 했는데 그대로 임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 경상남 도지사 트루킹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도 제가 유죄 받는다 했는데 그대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지방선거 할 때도 제가 박원순 시장 당선된다고 했는데 역시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당선됐습니다. 사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유추해보면 거의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한 게 거의 뭐 틀린 게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올려놨던 통변을 쭉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아, 역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통변은 김정은이 통변입니다. 김정은이 사주가 개해 얼축 신축 가보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제가 추정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김정은의 사주를 총 3번 이미 통변을 해놨는데 통변 38번에 보면 안국준 사주 통변 38번에 2017년 9월 6일날 통변했을 때는 사주 전반에 대한 것을 통변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무술년이니까 금년이 뭐 작년 재작년쯤 되겠네요. 기해 무술. 그러니까 재작 무술년 지나고 기해년부터는 김정은이가 건강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통변을 건강 악화된다고 통변을 해놨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신축년까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 이미 이때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변 안국중 사주 통변 89강에 보면 2019년 운세를 제가 2018년 12월 19일 날 올려놨을 때도 역시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건강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통변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운세에서도 2020년 운세를 통변하면서 그 안국준 사주 통변 128강에 있어요. 2019년 12월 10일 날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때도 핵 포기 안 하고 건강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폭이 안 하고 건강 조심, 그게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온 그런 김정은이 통변입니다. 자, 김정은이는 이제 식신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식신격, 이게 격입니다. 식신격. 식신격이라는 격을 가지고 있고, 용신은 이게 을목도 용신이 될 수 있고 간목도 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뭘 치용해야 되느냐, 관사를 우선 치용한다 그랬어요. 관사이 뭐냐, 편관 중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옷이 이게 조후용신에 해당되어 있다. 자, 조후용신은 뭐냐, 냉하고 추우면은 사람이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손을 만져보면 싸늘합니다. 몸이 따뜻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우면 병이 온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용신이 날아가면, 이 조용신이 날아갈 때는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 술련까지는 이때는 조가 이게 조용신이에요. 조용신이 해결됐습니다.
조경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묘연 들어오면서, 신묘 대운 들어오면서, 이 사주는 대운이 생일이 늦기 때문에 한 살 미뤄도 돼요. 32살부터 신묘 대운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게 냉해졌어요. 그 금이 들어와서. 지금 유대운에 와 있거든요. 지금 37살이에요. 신묘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때는 일간이 자기 근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협상을 백날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핵 포기하라고 백날 얘기해도 김정은은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이 조용신을 또 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빵 쏴놓으면 자기가 희열을 느낀다. 희열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금년에 왜 경자년에 건강 이상설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제가 통변 128 2020년 운세에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2019년 12월 10일 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이 급제가 하나 더 들어온 거는 좋았어요. 급제가 하나 더 들어와서 일간을 강하게 한 거는 좋았는데 뭐냐면 이 자수가 조용신을 오화를 좌우충으로 이걸 깨버렸어요. 자, 이 조용신이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특히 2020년 운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핵 포기는 안 할 것이다. 이걸 제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총선 이틀 전에도 미사를 빵빵 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 이상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건 제가 예전에 통병 38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냐? 신축년까지 갈 것이다. 신축년까지. 이때까지를 저는 못 넘기면, 이때를 못 넘기면 김정은이는 죽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히 경자년이 더 위험해요. 신축년보다. 그래서 이 경자년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뭐, 사주는 이제, 뭐, 좋은 편은 아닌데, 운에 이제 지금 좀 좋은 운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주의 핸디캡은 바로 조용신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가 조용신 오화가 깨지면 위험하다. 특히 건강이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정체적인 이게 지금 북한 체제가 지금 이게 확립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는 뭐 김여정이가 등장할 것이다 뭐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형이 하나 있어요. 김정철이라고. 김정남이는 죽었고 김정철이가 북한이라는 차이는 백두혈통 외에는 안 된다 이런 게 마음대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철이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김정은이 사주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